안녕하세요. 저는 29살 취업준비생 이승찬입니다. 일단 합격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네요. 배우러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는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. 사실 이렇게 말하면 욕하실 수도 있는데 시험 난이도 하 제가 83점으로 합격했거든요.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어요. 배우락 인강을 신청하기 신의 한 수였지 않나 싶어요. 특히 한급반은 다른 강의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한급 받기 위해서 죽어라 했던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면 습관 들이는 거?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다른 것들도 습관 들이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? 막상 습관이 되고 나면 별로 힘들지 않고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?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. 공부가 안 되더라도 저는 한 3시간씩은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. 물 옆에 떠놓고 그리고 핸드폰? 이게 제일 걸림돌인데 공부하실 때는 무음으로 하시고 꼭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놓으시길 바랄게요.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예습 필요 없어요. 제일 중요한 건 복습. 오답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. 오늘 풀었던 문제들 중에 틀리거나 헷갈리거나 했던 문제들은 다 오답 정리했어요. 오답 노트만 제대로 만들면은 장소 상관없이 그 노트 들고 다니면서 보시면 돼요.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특히 팩이 두껍지 않아요? 책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오답 노트 이쁘게 잘 만들어서 보질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? 꼭 오답 정리하신 거 매일매일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모든 강의가 공통된 부분인데 보통 교수님께서 암기 방법을 알려주실 때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을 추천해 주셨어요. 처음에는 이렇게 외워진다고 의문이 들었는데 막상 알려주신 방법대로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입에 익어서 쉽게 외워졌어요. 신기합니다. 이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도움도 많이 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 공부하시다가 슬럼프가 오거든요. 안 오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그 슬럼프가 왔을 때 저는 과감하게 하루 정도는 쉬었어요. 너무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을 거예요. 공부를 해도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런 날은 과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하루 쉬고 다음날부터 마음 졸이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훨씬 공부가 잘 될 거예요. 그리고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 기간 보통 빠듯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실기 한 달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. 직장을 다니시거나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빠듯하죠. 저처럼 취준생이나 백수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저도 성공했고요.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!